천주교의 신부님,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 선생님, 이 세 분이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금의 일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자기를 위해서 생활비로 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저는 바닥에 둥그런 원을 그려놓고 그 위에 헌금을 전부 위로 던집니다. 그래서 원 밖으로 떨어진 돈은 교회 사업에 쓰고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제가 그거 가지고 생활비로 씁니다. 두 번째로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어떻게 저하고 참 비슷하시네요. 저는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놓고 돈을 위로 던져서 왼쪽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돈은 저의 생활비로 씁니다. 이때 잠자코 듣고 있던 랍비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방법을 씁니다. 저는 그냥 서서 돈을 위로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 되고 떨어지는 것은 제 몫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돈에 밝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야, 이거 피해갈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무려 2350개가 넘는 구절에서 돈 문제를 다루십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38개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6개의 비유가 돈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것을 보면 돈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24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 이러한 커버스토리가 실렸습니다. 어떤 종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죠. 어떤 종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여러 종교 중에 단연 개신교와 자본주의가 이 관계가 아주 긴밀히 다루어졌습니다. GDP 순위로 보면 종교가 뚜렷하지 않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상위에 위치한 세 나라, 즉 미국과 영국과 독일 모두 개신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이 됐을까? 독일의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명저에서 개신교, 특별히 칼빈주의파, 그리고 그 사상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을 이루게 됐다 주장을 합니다. 과거 가톨릭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을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다,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 따먹으면 됐고 그냥 손에 쥐고 먹으면 편안했었는데 너는 땀을 흘려야 이제는 먹게 될 거다. 그러므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카톨릭에서는 원죄의 대가다. 그러나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 어떻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그리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증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국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른 신앙의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자리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정말 돈이 우리의 사명의 관건이요,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게 신앙의 증거로 우리가 증명이 되는 일이 많습니까?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 이것이 돈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4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첫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물질의 분야, 이 돈의 부분 역시도 인간에게 종노릇 해야 되고 인간이 다스려야만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황이 많은 경우 뒤집혀 있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돈에게 끌려다니고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파탄하고 돈돈돈 하다가 돈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경쟁을 합니다. 사람의 주인 자리를 놓고 돈이 하나님과 치열한 경쟁,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서 악동 노예주의 횡포에 시달리듯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 돈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낭비되고 휘둘리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기가 막힌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느 79세 잡수신 노모께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1인 시위를. 근데 그 피켓, 여기 써 있는 문구가 뭐냐? 배륜 아들을 사회에 고발합니다. 내용인즉슨 이 노모의 아드님이 이혼 이후에 일용직으로 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루 벌어먹고 뭐 하여튼 겨우겨우 살아가니까 이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그 손주들을 정말 성심껏 양육을 했던 겁니다. 그 몇 년을 왔었는데 덜컥하고 이 아들이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가 무려 40억 원짜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40억 원짜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노모를 포함한 여동생 다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 아들 위해 가지고 손주들 정말 뼈빠져라 돌봤잖아요. 우리 오빠 아니에요. 어느 정도 1억 원이라도 좀 떼주면 좋은데 40억을 받는 건데 입을 싹 씻고 다툼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야반도주하듯이 자기 새끼들 다 챙겨가지고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도 팽개치고 혈육도 필요 없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아들이 어디 사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이닥쳤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그 여동생의 남편이 이게 두드리다 안 되니까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로 이걸 땄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주거침입죄. 그래가지고는 다 잡혀서 재물손괴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분노한 노모와 여동생과 그 여동생의 남편이 1인 시위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배륜 아들을 사회에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기사의 제목이 뭐냐? 돈이 뭔지 혈육 끊은 로또. 돈이 뭔지 점점점 혈육 끊은 로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비교적 순수함이 남아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1위는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는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감지가 되니까 곧 똑같은 설문인데 고등학교 아이들의 답을 보세요. 당장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질문이 나오니까 뭐가 1위라고 답했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왔어요? 돈!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습니다. 자, 그러면 24절 말씀에 나오듯 왜 하나님까지도, 심지어는 이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이 왜 하나님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돈에 사로잡히고 집착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27절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단어는 또한 동일하게 키는 언제 큽니까? 자고 일어나야 크잖아요. 그래서 연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날. 염려 아무리 해봤자 너희들 생명 더 사는 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도 그렇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돈 문제에 관하여 염려다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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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염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사의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니드죠. 의식. 의식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식, 즉 팔레스타인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식민 생활을 해서 나무뿌리 캐먹던 그 시절이던 오늘날 과학 문명이 하늘을 찌르듯 발전한 이 시대이건 간에 변함없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역사상 최초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지의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건가 과연? 과거 수명이 짧았을 때는 60세가 되시면 환갑잔치를 해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선순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녀를 쫙 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놓으면 이 자녀들이 든든하게 자라서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회가 그럭저럭 잘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풍조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염려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명료하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한마디로 믿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목숨을 주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몸을 위하여 필요한 옷을 주시지 않겠으며 왜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요? 은혜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질 못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주님은 예로 들고 계시죠.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 새 아닙니까? 그런데 새의 일생 동안 걱정 없이 잘 먹고 그렇게 삽니다.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해요. 그러나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의 입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의복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백합화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최고의 창조의 걸작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핏값 주고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염려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 염려의 헬라어 뜻만 봐도 분명합니다. 이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림나오. 이 단어는 나누다, 분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다, 분열하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가 시작됩니다. 뭐 먹지? 어떻게 앞으로 살지? 노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굶는 거 아니야? 자식 결혼 어떻게 시키지? 하나님 대신에 염려에 얽매이고 돈에 종노릇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인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맞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하면 인생이 흔들린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티스, 이것은 받침대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받침대. 받침대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에머슨의 말도 여기 다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로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산립에 거미 줄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살아오니까 알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 시작된 말이요,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이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산림의 거미 줄치야.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 부도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 가운데에 빨간 딱지 다 붙어가지고 다 뜯기고 거리에 나앉은 그런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늘 붙잡아 주실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33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돈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복음을 앞장세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녀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몇 가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 세상은 청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부자, 즉 청부를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빈은 그냥 나 혼자 독야 청청하면 됩니다. 내 손에서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과 영감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이제는 그 영적 풍성함을 누리니 너희도 그 영적 풍성함을 주변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기근을 만나 참으로 필요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격려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물질을 통하여 너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돈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과 부요함의 물꼬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삶, 그 풍성한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건 간에 물질에 매이면 결코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물질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는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드린 만큼 부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께 드린 만큼, 베푼 만큼, 구제한 만큼, 나눈 만큼, 헌신한 만큼 부자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 인색하면 그는 가난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룩한 부자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리마대 요셉, 루디아, 오바디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유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에 당돌하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씨알도 안 막혔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비록 피지배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거절을 못했어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어드렸습니다. 자기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처럼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는 거룩한 부자였습니다. 의류업으로 성공한 여류 사업가인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에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정 걱정 없이 마음껏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리마대 요셉 같고 또 루디아와 같은 거룩한 부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복음사역에 있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기꺼이 손뻗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부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도에 마음이 혹여나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이 된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바댜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박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다 죽이는 그 위기의 순간 몰래 선지자 100명을 살려서 굴에 50명씩 보호를 하면서 자기가 수년 동안 자비로 선지자들을 먹이고 보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바디아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서. 뉴욕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3만 호를 찍었습니다. 몇십 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는 5만 호예요. 지금 벌써 5만 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찍은 지 오래되는 신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종종 씁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기독교 기업들에 관해서 기사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자선재단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한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용품 유통업체인 하비로비라고 하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른 경쟁업체들의 두 배가 넘는 임금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도 보통 어떻습니까? 후려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든 처음부터 깎으면서 막 그냥 니고시에이션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이 기독교 업체인 하비로비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은 정직하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또 유명한 치킨 패스트푸드점인 칙필레라고 있습니다. 칙필레. 우리나라에서는 뭐 KFC가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칙필레입니다. 칙필레. 이 기독교 업체예요. 여기는 자선단체를 설립해가지고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청년들 학비가 워낙 높으니까
대학 졸업하면 빚더미에 얹어서 청년 때 파산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기류가 막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파산한 청년들을 회생하는 일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사업가 되시는 분들 운영하는 사업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동종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선뜻 그리고 기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거룩한 부자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믿는 기업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기업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는 드리고 사람에게는 나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드리고 사람에게는 나누라.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내 돈 흐름에 내 인생이 함께 동반하여 흘러갑니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 쓴 그 신용카드 명세서를 가만히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전에 김모 씨라고 하는 이 개다리 좀 떨면서 막 그랬던 이 개그맨이에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술값으로 1억 원을 지금까지 썼다는 겁니다. 술값으로. 그리고 담배값으로 7천만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이 개그맨 이분이 인생이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한탄스러웠습니다. 그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내버리는 것과 같이 거기에 자기의 욕심마저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덧없는 낭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만약에 그 돈을, 그 1억 원을, 그 7천만 원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베풀고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썼다면 그것이 영원한 상급의 통로가 됐을 텐데.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돈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십일조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을 공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일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는 분은 십일조를 하기 어렵습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여호와 이레의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혼동도 되고 유혹도 받지만 그러나 눈진금 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크리스천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눕니다. 언젠가 포브스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로또에 당첨되거나 그냥 뭐 그냥 땅투기처럼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빼고 정말 땀 흘려 제대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아 그냥 거들떡 해야 되고 엄청난 부가 있으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의외에 더 겸손하고 안정감이 있대요. 왜? 나 혼자 잘나서 돈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낸 그 세금으로 도로가 깔려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물건이 전국 각처로 갈 수 있고 그 사회구조와 시스템이 나를 받쳐 주었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땀방울에 흘린 그 수고가 회사를 키웠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에 알게 모르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운이 따라줬다는 것. 여러분,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용어로 이렇게 바꾸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영적으로 살아있는 크리스천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눕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은혜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나누며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우리에게 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자 신문이었습니다. 전세계 기업,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전세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상위 5개 기업을 뽑아보니까 모두가 미국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다 미국 거라는 거예요. 다 미국 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은 말할 거예요. 미국이 신기술 개발을 잘해서 그렇다. 그 기업들이 M&A 잘하고 그 기업들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국가예요. 미국의 기부액이 전 세계 기부액의 80%가 넘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 미국의 기업들이 보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철광왕 카네기 이후에 미국의 재계에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는 번 만큼 사회 환원을 한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평생 145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 생태계가 미국에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주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드리고 사람에게는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돈보다 신앙 중심. 그렇습니다. 돈보다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십시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 남미로 갔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오직 신앙을 위하여 북미 대륙으로 항해를 합니다. 항해 기간 절반이 죽었습니다. 항해가 끝나고서도 정착 과정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미와 북미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노다지라고 외치고 금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었던 남미, 거의 빈곤층입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북미, 지금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선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닌 신앙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요의 하나님이십니다. 학계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 모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놓치는 자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붙드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붙잡는 것은 생수병을 붙잡는 것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건 비교 불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풀잎 하나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이름 없는 새 한 마리도 완벽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 인생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 열심히 인생 가운데 달려나가되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하여 때가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자의 축복 주실 때에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